시윤이가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진짜 하나도 안 나고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클레버. 되게 어색하게 나오시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뭐죠? 소개해 주셔야죠. 시윤입니다. 아, 오늘 시윤이 여러분들. 네, 바닥 좀 보세요. 여기서 뭐 보실까요? 시윤이가 이제 집에서 농사 짓나요? 왜 고구마는 이게 왜 있는 거죠? 엄마가 나주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윤이가 이쁘죠? 시윤이가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옮겨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처음 아침 일상을 찍은 게 언제죠? 4학년 봄? 클레버 TV에서 우리 시윤이 아침 일상도 나가고 학교 가는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맞아요.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마지막 등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지금 실감이 정말 1도 안 나고요. 내일도 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윤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졸업식을 합니다. 아, 진짜 시간 너무 빠릅니다, 오늘. 1년이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아침 먹고 우리 같이 졸업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멤버들이 우리 시윤이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늘 온다고 합니다. 아, 알고 있었나요? 네. 아, 그래. 시윤이를 아까 유쌤이 봤는데 많이 컸어요, 지금. 확실히 이제 점점 커가고 있거든요. 네. 유쌤은 점점 늙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확실한가요? 네. 아까 네. 아까 유쌤한테 지팡이 줬잖아요. 오늘 다 같이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 멤버들은 여기서 온라인으로 한번 시윤이가 졸업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 마지막 등교니까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1년 동안 같이 학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중학교 가서도 친하게 지내자. 자, 그럼 1년 동안요? 그러면 나머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죠? 한 번씩 얘기하려고 해. 자, 시윤이 오늘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첫걸음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어, 왜 이렇게 가볍게 뛰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뛰어야 되는 거. 너무 가볍게 뛰는데? 다시! 자, 첫 걸음 뛰어! 주세요! 안 돼. 빨리 가도록 할게요. 유쌤이랑 가니까 어때요? 당황했나요? 아, 좋나요? 씩씩하게 갑니다, 시윤이. 어, 친구한테 전화 왔나요? 왜 전화 왔죠? 아, 아까 전화해서 죄송해요. 시윤아, 이따 봐. 자, 졸업식 갑니다, 시윤이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시윤이 졸업식을 보러 왔는데 지금 시윤이는 안에서 지금 졸업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빨리 올라가서 영상으로 한번 시윤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자, 시윤이 졸업을 보니까요 되게 신기합니다. 아니, 이런 졸업식 태어나서 유쌤 처음 봤어요. 와, 시윤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시작됐나요? 네, 시작합니다. 오. 지금 아, 교실이 나왔거든요. 자, 시윤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앞자리에 있네요. 어, 시윤이 앞자리에 있네요. 어, 아, 되게 신기하네요. 화면으로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사랑이가 지금 살짝 눈물을 흘리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얼마 안 남은 본인 졸업식과 아, 저 감동을 살짝 한 것 같아요. 사랑이 어때요? 미리 시윤이 졸업하는 거 보니까 봐도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어, 그쵸. 우리가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지금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따가 학교 가서 만나면 와, 그때 진짜 떨리겠다. 네. 떨려요. 왜 떨린 줄 아세요? 밖에 지금 영하 6도예요. 오, 추워서 덜덜덜 떨립니다. 아, 나이가... 자, 졸업식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시윤이를 만나러 갈 건데요, 여러분들. 떨리시죠? 네. 설레시죠? 네. 이제 정말 떨립니다. 영하 6도 시윤이를 만나러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
여기 어딥니까? 맞아요. 너무 약간 내가 더 설레. 아, 나 뭔가 약간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야. 어떡해? 벌써 나올 것 같아. 자, 이제 여기 앞에 시윤이가 나옵니다. 아, 뭔가 지금 내가 졸업하는 것 같아. 얼른 나와줘. 보고 싶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추우신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 추워서 빨리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놓은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시윤이가 일부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보기 싫어? 시윤아,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시윤이를 만났어요. 시윤이 만났는데 시윤이 일부러 늦게 나왔죠? 아니요. 자, 근데 우리 시윤이 오늘 졸업 날이니까 꽃다발을 줘야겠죠? 꽃 대신에 혼미난 유쌤이 대신 왔는데 뭐라고요? 멋있다. 아니, 졸업 안 할 거야. 우리 아버님이 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꽃! 혼미나 아버님과 꽃이 같이 나오고 있어야 돼. 시윤이가 두 명이. 우리 이제 다 같이 사진 찍고. 너무 추우니까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먹었어? 아, 오시윤. 아, 나 뭐 안 먹었어. 자, 아, 우리는 아까 밖에서 오늘 너무 떨렸죠? 긴장해서. 에, 추워서 떨린 게 아니라. 밖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좀 추워가지고 오늘 제대로 우리가 얘기도 못 나누고 꽃도 못 줬어요. 집에서 우리 시윤이에게 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나이부터 자, 꽃 전달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아까 사진도 지를 못 찍어가지고 너무 추웠어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보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졸업식 날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졸업사진. 맞습니다. 우리 우선 사진 봐야 돼. 여기 위에 보시면 예정 방송 우리 시윤이 졸업해 찍는 방송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봐주시고요. 우리 그때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기대되거든요. 같이 한번 졸업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아, 바로 졸업, 아, 사진이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죠? 와! 와, 사진이 이렇게 크게 있네요. 보이죠? 아, 문이 열자마자 시윤이 얼굴이. 아, 시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웃다 말았죠, 왜? 문이 있어요. 귀여워. 자, 시윤이 귀엽게.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표정 지워도 조상. 지금 시윤이가 살짝, 난 이쁜데, 작가님이 이상하게 찍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시윤이처럼 나왔는데 왜요? 네, 시윤이 같은데요? 네. 자, 작가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실제 저보다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시윤이 어디 있죠? 여기. 아, 여기. 초록초록. 이때 유쌤이 갔거든요. 아. 네.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었죠? 자, 여기 시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잘 나왔잖아. 응. 졸업사진을 보고 나니까 이제 실감이 나요. 시윤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시윤아, 아직 초등학생이 사랑해야 돼. 한마디 하세요. 어른이란 이런 거다.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 아! 아, 힘내! 초등학생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자, 우리 시윤이! 아, 우리 졸업! 소감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실감이 진짜 하나도 안 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죽어 꾸밀 수도 있어요, 시윤아. 볼 한번 꼬집어볼까요? 안 아파요. 시윤이가 졸업하니까 이제 거짓말도 들어가거든요. 아, 아파요. 시원 섭섭해서 유쌤 지금 사슴 같은 눈에 지금 눈물이 똑똑똑. 학교 다니면서 가장 재밌었던 일 있었나요? 친구랑 노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 노는 거. 맞아. 우리 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노는 게 제일 좋. 졸업 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중학교 생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중학교 네. 가면은 어떤 게 기대돼요?
일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교복을 입는 것도 기대가 돼요. 아 맞아요. 우리 교복 소개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시우가 네. 어떤 교복을 받았는지 중학교 가서 만날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다음 주에는 사랑의 졸업식이 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나 안녕. 나 나의 언니야. 우선 초등학교 졸업 정말 축하하고 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뭔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지금 나는 중학교 와서 재밌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윤아 졸업 축하하고 중학교 가서도 화이팅해. 내 졸업도 많이 축하해줘. 졸업 축하하고 중학교 1학년도 생활 잘해. 화이팅!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사랑해. 사랑해 언니. 자 우리 시윤이 졸업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